42년 만에 이뤄진 포항 시내버스 전면 개편. 새로 바뀐 노선과 번호 때문에 많이 헷갈리시죠? 버스 번호에 담긴 공식을 알면 시내버스 생활이 좀 더 슬기로워집니다. 포항을 13개 구역으로 나눠서 고유 번호가 주어지는데요. 일반 버스의 세 자리는 각각 출발지와 경유지, 도착지의 숫자를 뜻하고요. 좌석 버스의 경우 맨 앞자리가 방면 번호를 의미합니다. 이번 개편으로 처음 도입된 마을버스는 지역명과 일련 번호로 구성. 110번과 111번은 도심순환버스, 120번과 121번은 북부순환버스, 130번과 131번은 남부순환버스가 되겠습니다. 아직은 낯선 포항 시내버스 개편. 더 많은 노선 정보가 필요할 때는 콜센터나 인터넷 검색으로 슬기로운 시내버스 생활 함께해봐요.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.